안녕하세요. 이분 트럼프시죠? 미국 대통령으로 이번에 나오신답니다. 이 코로나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시고 이번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. 이분 우리가 보기도 굉장히 더워 보이죠. 체구도 이 크고요. 사주도 다 불이더군요. 이렇게 이 불이 많은 분은 이 자신의 감정도 숨기지 못해요. 이 수가 많으신 분은 말도 잘안 해요. 이 감정을 절제를 잘 합니다. 대표적인 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.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입니다. 이 축을 겨울에 인승이죠. 이 수죠. 이것도 선목이고요. 진도 얼마나 물창고입니까?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뭔가 이 나타나죠. 이분은 처음부터 가만히 안 있어요. 불이니까. 기미일주, 기미양이살이죠. 기미는 다 여름 땅입니다. 이게 하토동법으로 요 여름 땅이죠. 갑, 을, 병, 정, 무, 기. 이게 무기입니다. 기, 미. 같은 기미죠. 그래서 옆에 있는 이게 음양을 갖다가 양인이라죠. 양인살. 음의 양인살은 이 요 간대가 셉니다. 간대가 양인이라면 양인살이랍니다. 양인살인데 같은 색깔이니까 더 강하죠. 이성계가 기미일주였습니다. 그리고 5월, 자 여름에 5월에 또 인성격이네요. 이 인성이 투출되었습니다. 이게 용신이죠. 용신은 좋게 발현할 때는 이걸 도와줘야 되고, 길수인으로 작용할 때는요. 이 용신이 또 흉신이 될수 있죠. 그럴 때는 억누르야 운이 좋습니다. 이분은 다 불로 사니까, 인성으로, 이다 불이잖아요. 오미하파하. 하죠. 이 인오술이잖아요. 또 이분 10년 대운 78살부터 들어오는 인오술 오술 합화 또 하고요. 또 인이 합화니까 더 불이죠. 이 뗄감이고요. 여름 땅이고요. 하늘의 태양이고요. 완전 불입니다. 이분한테 수는 저내 몸을 식혀주는 그런 존재인데 수가 이분한테는 재성이죠. 토국수. 근데 수가 들어오면은 워낙 이 화로 또 뭉쳐있기 때문에 오미합, 오술합, 이다 뗄감 역할하고, 이니까 여름 땅이고, 그러니까 이 끄떡도 안 하죠. 이게 수가 충한다 하더라도 이 물이 다 튕겨 나오죠. 이분한테 수는 뭐 재성이고 부인이죠. 뭐세 번이나 이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때마다 많은 돈을 이게 부인한테 지불하죠. 위자료가 셉니다. 그래도 워낙 이 불이 강하니까 끄떡도 안 합니다. 한 번씩 또 이 수가 들어서 충해줘야 이분한테는 또 조우가 괜찮으시게 조우가 되겠죠. 이분 자요 인성격인데 인성은 이분 부동산 사업가인데. 인성은 문서니까 부동산도 맞죠. 또 인성은 간을 만나면은 간인상생으로 이 간이 한자리 합니다. 이분은 간이 있는데 이 뿌리가 약해요. 이 미인데 내 월지에 있으면은 강한데 이 일지에는 좀 약한데 그래도 또뭐 강함 뭐 인을이면은 괜찮는데 이 인을 이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이 관의 뿌리가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미는 약하죠. 이 갑목과 미의 관계는 묘의 관계니까요. 요 갑목자리죠. 갑을 병정무기. 요 미의 관계가 지지관계가 이 양이니까 식의 반대로 들어갑니다. 십이운성으로 녹광세 병사묘 묘의 관계죠.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. 근데 이번에 대운에서 인성이 인이 들어오니까 인오술 불이고
또 이는 내 관의 뿌리니까 이 간인상생으로 이 조합이 만들어집니다. 이번에. 그리고 또 천간의 임수는 땅의 물이죠. 땅의 큰 물이기 때문에 이 천간 병화 이분은 이게 인성이 병화로 묶고 살기 때문에 병화를 이 침범 이 손상을 시키면은 운이 안 좋거든요. 근데 임수는 땅의 물이기 때문에 이 괜찮아요. 이 경관이 좋다 하죠. 이런 걸 그림이 좋다 하죠. 좋다 하죠. 만약 개수가 들어올 때에는 병화를 쓰지를 못해요. 개수는 하늘의 음의 왕이고 병화는 하늘의 양의 왕인데 이 둘이 합치면은 이 비가 내리면은 이 태양이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. 그때 그리고 또 요때 88세 대운 묘가 들어오면은 묘는 왕지죠. 오도 왕지고 왕지 왕지끼리는 뭔가 이 형충파해 이 뭔가 이 뭔 일이 일어납니다. 별로 안 좋아요. 파라든가 묘파가 일어나죠. 그러니까 지금 인이 좋습니다. 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인성격인데 요게 있는 인이 투출되었는데 이 인성격은 간을 만나면은 간인상생으로 짝이 되죠. 이 간이 들어올 때 이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분은 너무 축축한데 또 이 축축한 걸 만들어주는 금생수 수를 만들어주는 이 금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운이 안 좋다 해야 되는데 운이라 할까요? 컨디션이라 할까요? 별로 안 좋아요.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못 살아요. 여성이 음인데 이 수가 음의 대표인데 이것도 선목이잖아요. 견디기가 힘들어요. 근데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는 또 양이니까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하죠.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. 이게 그러니까 인성이 이래 많을 때에는 또 인성에 의지하고 이분은 인성이 인성격이지만 내가 김이 일주로 워낙 이 양인살이고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인성에 의지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의 세력에 얹혀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. 주체 나의 주체성이 강합니다. 내 의지대로 돌파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. 강합니다. 이게 다 여름 땅이고 이것도 여름 땅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다 풀인 경우에는 조우가 안 맞으니까 좀 축축한 이 내 열기를 뺏을 만한 그런 글자가 오면 좋죠. 올해 2024년 밑에 지지에 진이 왔어요. 이 진은 물창고죠. 물창고 이 계속 솟아 나오는 물입니다. 이 이 수화 상쟁 충 하는 것보다는 물하고 물이 오면은 이 충 하지만은도 이 토 물창고 물땅은 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 열기를 빼주기 때문에 토가 원래 열을 저장하는 역할이 있죠. 이 때문에 이제 진이 오는 게 좋습니다.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진을 용을 타고 또 수가 맞는 경우에는 범을 타라죠. 범 인을 만나야 합니다. 인이 오면 좋습니다. 인. 사주가 운이 좋을 때 반드시 간을 얻고 운이 나쁠 때 간을 잃는 거는 아니더라고요. 운이 안 좋은데도 간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이럴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하죠. 운이 안 좋은데 간을 얻는 경우에는 이분은 이게 운은 괜찮아요. 천간에 이게 호수가 조우 역할을 해주고요. 좀 몸을 식혀주고요. 밑에 이는 또 이게 간에 뿌리 역할을 해주잖아요. 이 미가 뿌리 약한데 인이 들어오니까요. 근데 여름에 5월에 목은 이 조우 역할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게 여름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토가 안 좋아요. 토가 왜냐면은 토는 토극수하고 수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
못 들어오게 하는 토를 목국토로 막아주니까 이 여름에 목은 좋죠. 겨울에 목은 좋으로는 안 좋고요. 그래서 이게 이분한테는 간이 들어올 때는 괜찮습니다. 좋으로. 컨디션이 좋다 이 말이죠. 천간에도 임수가 들어오고요. 다음 대운 개수 묘보다는 훨씬 낫죠. 네, 트럼프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